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지어진 어머. 미국 선교사 주택 건물도 대표적입니다. 당시 서양과 조선의 건축 양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00년도 더 된 건축물을 따라서 발길을 내딛는 순간에 근대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치 타임머신 탄 것처럼 말이죠. 왜 갑자기 만세 소리죠? 대한독립 만세가 들리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환청이 들리나? 여기가 이제 우리가 3.1 만세운동 때는요 비밀리에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던 길이에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3.1운동 당시 만세 행렬이 이어지던 그런 계단. 그 얘기 듣고 내려와서 뒤돌아서 보니까 다른 계단이 됐어요. 이제 의미 있는. 네. 골목길 자체가 역사 박물관입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다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정말로 시간이 멈추듯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다방 느낌인데요? 뭐 하는 데지? 제가 알아맞춘 것 같아요. 네, 어머. 시대의 세트장 같기도 한 이 다방은 무려 8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유, 그래요? 오래전부터 대구의 멋쟁이 신사들은 전부 이곳으로 모여들였다. 대구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네, 저는 다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 뭐 시키셨어요? 예? 뭐 시키셨어요? 저는 쌍화차를 많이 마세요. 쌍화차를 먹으면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의 추천대로 쌍화차 한번 시켜봤는데요. 저 산더미 같은 과자는 서비스입니다. 아, 저게 서비스예요? 그냥 줘요. 아이고. 각종 견과류 들고 노른자. 노른자로 쌍화차 처음 먹어봤는데 예. 사장님 말로는 사돈이나 귀한 친구에게 대접하는 고급차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맛있다. 차가 아니라 거의 뭐 한 끼 식사거리였어요. 달달하죠. 가격 저렴합니다. 쌍화차 3,000원, 커피 2,000원이에요. 일부러 오르시지 않을까요? 멋있거든요. 근데 집에 손님 오시는 기분으로 간단한 기분으로 그렇게 해요. 아, 밥도 참 보고 싶다. 네, 사장님의 온정이 가득한 이곳은요. 도심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 대구에는 근대문화 골목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결의가 있습니다. 바로 저건데. 황금 100년 도깨비장에 오면 꼭 맛을 봐야 한다는 수구레 국밥이에요. 수구레 국밥. 수구레 국밥. 선지국 같은데요. 수구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선지야. 아주 맛있어 보여. 소구레 하고야. 소구레가 뭐예요? 소구레. 소구레가 뭐예요? 소구레. 소구레.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안에 들어있는 거 없어. 길만 있거든요. 소껍질 안에 들어있는 부분. 네, 사투리는 소구레, 표준어는 수구레라고 하는데요. 소의 가죽 껍질과 쇠고기 사이에 있는 아교질 부위를 말합니다. 예, 원래 현풍시장에서는 우시장이 유행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먹고 싶네요. 맛을 한번 아시게 되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답니다. 예. 뭐 아무튼 장날마다 와가지고 먹고 뭐 옛날 장터 때 뭐. 그런데 또 국밥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요. 갑자기 생각나서. 장터에서 국밥이죠. 특히 시장 국밥. 시장 와서는 보면 항상 건더기가 넘쳐나서 국물 위로 올라오는. 더 달라면 또 더 주세요. 예. 소의 껍질도 고기도 아닌 수구레는요. 처음에는 버려지다시피 하던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런 구성물들을 모아서 국을 끓이니까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우시장의 별미가 된 거죠. 이렇게 준비될 것 같은데. 양이나 천엽이나 소의 내장 부분 씹는 것처럼 고유의 향이 있는데 예. 식감이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맛도 맛이지만 어찌나 푸짐한지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요 배속에 소 한 마리가 들어간 것 같이 아주 든든합니다. 아가씨한테 좀 적은데요. 그래요, 두 그릇 먹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소화를 시키러 가볼까요? 자, 대구 도심에서 초록을 느낄 수 있는 두안마을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구마래요. 아이들이요, 저마다 자기가 기대했는 고구마 자랑을 실어봤어요. 어휴, 크다. 원래 내가 차를 났는데 내가 친구한테 양보했어요. 알았어요. 자, 아이들에게 힘이 돼볼까 해서 저도 한 자리를 차지했긴 했는데 네. 제 도움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잘해요. 아이고. 많이 컸어요. 누가 먹을 거예요? 누가 먹을 거예요?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번지는데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도 캐고 사과도 따면서 가을에 풍요를 만끽했습니다. 야, 대구 사과 맛있죠? 그럼요.
자, 대구 구석구석을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